전남 고흥군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제품을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흥군은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들을 판매하는 고흥 상생샵을 열었습니다. 고흥 상생샵은 전남도 시군 사회적 경제 공동 판매장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도비 등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판매장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했으며 운영은 농업회사법인 다무에서 맡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기근 군수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활성화돼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고흥 상생샵이 고흥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